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도 오늘만큼 주보가 즐거움의 생이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위원님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5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화성시에 하였습니다. 동년 4월 24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동년 7월 23일 신남성당 건축계획을 교구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동년 9월 11일 건축 설계 공모를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교구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동년 6월 18일 천주교 수원교구 제1대리구 신남성당 설립을 하였습니다. 동년 8월 21일 제1대리구 리노주교님 주례로 지역미사를 동원하였습니다. 동년 10월 6일 개발행위 허가 중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5월 7일 도로의 1차 부지의 1차 도로 공사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9월 15일 화성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연면적 275.74평이 되겠습니다. 동년 9월 21일 시공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10월 7일 총 12개 업체 중 적격 업체로 시공 적격 업체로 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일날 6개 업체를 모시고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10월 22일 건축 공사비 견적을 마감하였습니다. 동년 10월 27일 최종 시공사로 주식회사 넥스트 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금일 기공식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쳐주세요. 네. 우리 화성지구장 신부님이신 박현배 야구보 신부님께서 오셨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남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용남 골룸바논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1대리구청 사무처장이신 서부건 베드로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다섯 테누리 관장 신부님이신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구 건설본부장이신 윤민서 미카엘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구 관리국장이신 황현율리오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봉성당 재임 신부님이신 최종환 미카엘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1대리구 보구마국에 계신 이철구 요셉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구관리국 부국장으로 계신 박경민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도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안빈 제랄도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신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최대근 야구보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조암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민경욱 아비토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사강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이병윤 암브로시오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광남동 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임지용 베드로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우연 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윤영민 요셉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월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최혜용 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기 신부님 김영주 베드로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탄 송동 본당 신부님이신 최광호 바실리오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봉담 성당 본당 신부님이신 송성규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상 오늘 오신 신부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했으면 박수! 도의원이신 오진택님 오셨습니다. 아, 잠시 잘 계셨네요. 시의원을 김홍성 전 시의장님 오셨습니다. 정흥범 현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경희 현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청환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남양읍장님 오셨습니다. 오정규 남양파출소장님 오셨습니다. 송평면 전 신남이장님 오셨습니다. 현 신남리이장님 오셨습니다. 홍석주 남양택지 상가변형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호영 남양농협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신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장례문화원 사무장님이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황기수 화성인터넷신문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웹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팅하는 순간 커다란 굉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 저희 준비하셨으면 하나 둘 셋의 테이프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